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물찜 먹으려고 수산시장에 가서 재료를 몇 가지 사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크냐? 와, 진짜 많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 가리비랑 키조개, 갑오징어, 쭈꾸미, 낙지, 게, 소라, 전복, 새우 이것저것 준비했고요. 통가리비랑 새우는 통수산, 나머지 것들은 수협에서 장을 봐왔고요. 갑오징어랑 쭈꾸미, 관자는 저희 사촌 오빠가 보내줬어요. 양념은 고추 좀 많이 넣고 매콤하게 만들어봤고요. 여기 쌀밥이랑요, 김도 이따가 뿌려서 먹을게요.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Thank you.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싱싱하고 다양한 해물들 넣어서 해물찜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가리비가 무엇보다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진짜 맛있었어요. 씹으면 양념소스가 잘 배인 그 조개 국물 팍 나오거든요. 최고였어요. 최대한 다 신선한 해산물만 구해서 재료로 썼거든요. 새우도 새우향이 진짜 강하고요. 갑오징어가 완전 꼬들꼬들한 식감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해산물들이 미나리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향긋하고 맛있었어요. 마지막에 밥 먹을 때는 맵더라고요. 오늘 완전 소원성취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